캐나다 한인 방송을 대표하는 얼티비가 한인 밀집 지역인 노스욕 지역으로 사옥을 새롭게 이전하고 얼미디어 센터로 탈바꿈한 가운데 지난 3월 31일 오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하마틴 연방 상원 의원을 비롯한 한인 사회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얼티비 정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얼미디어 이장성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얼티비의 역사와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영상을 함께 감상했으며 특히 얼미디어의 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캐나다 내 한인 미디어를 대표하는 방송사를 운영해오며 오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감회를 전하고 앞으로 더욱 진화된 기술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조대식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연하마틴 연방 상원의원 강정식 토론토 총영사 이기석 토론토 한인회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얼미디어 센터 방송국 오프닝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얼티비가 계속해서 높은 품격과 알찬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한인들의 한민족으로서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동포사회의 역동적인 발전에 계속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얼티비 센터의 설립과 얼티비의 새로운 도약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날 행사인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협회 회장이자 미국 시애틀 코엠TV의 고종재 회장과 박석각 얼티비 밴쿠버 지사장이 특별히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날 행사를 주최한 얼미디어의 이장성 회장이 단상에 다시 올라 얼씨구 선창으로 건배제의를 했으며 참석자들은 다같이 조타를 복장하며 축배를 드린 등 현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행사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으며 준비된 음식과 주류 등을 즐기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 많은 참석자들이 얼미디어에 관한 기대와 함께 개관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뉴스센터에서는 더 큰 발전을 해가지고 교포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미디어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이 캐나다에서 동포사회를 위해서 또 모국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얼티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얼미디어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개최된 지난 1988년 9월 15일에 한국방송국이란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2000년에 캐나다 정부로부터 디지털 TV 방송 허가를 취득해 지금의 얼티비를 탄생시켜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해왔으며 2013년엔 무료 온라인 VOD 사이트인 얼시구.com을 개설해 하루 2만 5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명실공히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옥 이전을 계기로 센터 내 스튜디오에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토크쇼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와 정보 프로그램인 얼티비 알레미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4월 4일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얼티비 뉴스 정은입니다.